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저씨 데이너 김성훈이에요. 네, 지난밤에 이제 제가 방송을 끝내고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가 이제 아침에 클레이튼 컷쇼 선발 경기를 이제 중계를 하려고 방송을 켰었는데 하필이면 예. 네, 사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아마 좀 약간 졸렸을 거예요. 약간 좀 졸렸을 텐데, 여기서 제 잠을 확 깨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제 프랑스에 있는 이 이제 가톨릭 파리 대교구에 그 주교자 성당으로 활용되고 있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컨텐츠 준비한 것도 있어요. 좀 시사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컨텐츠 준비를 했고요. 그 시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굳이 제가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한 이유는요. 제가 성당을 다녀서 그래요. 제가 성당에서 기획한 컨텐츠고 이그 노트르담 대성당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성당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컨텐츠 준비를 했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성당 남쪽에서 바라본 그림이고, 자, 이거는 이제 정면 사진이에요.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 이 정면 사진 앞에서 바라보면 보통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볼 때가 좀 이쁘기는 해요. 사실 명동 성당도 약간 좀 그런 양식이긴 한데, 보통 성당은요 그 앞하고 뒤에서 볼 때가 약간 좀그 뾰족한 그런 고딕 양식의 그 고딕형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한이 정도 되면 좀뭐 이쁘다고 봐요. 이 정도 되면 좀 이쁘다고 해요. 자, 다시 그 정면의 모습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게 제가 뭐 파일을 뭐 순식간에 뭐 슉슉슉슉 넘기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다음번에는 한번 제가 그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직은 네 제가 뭐 그렇게 뭐냐 오아 컨트롤 눌러야지 이게 풀스크린으로 땡겨지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이 노트르담 대성당 파리의 시태섬 동쪽에 있어요. 이 이제 그 프랑스의 그 파리에 가면요, 여러분들 드라마 파리의 여인 보면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세느강 있잖아요. 파리에 가면 그 세느강 사이에 이 시태섬이라고 있어요. 강 사이에 섬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어쨌든, 시태섬, 동쪽에. 그래서 이 파리에 가면, 이 세느강이 보이는 그런 성당이에요. 현재, 가톨릭 파리 대교구, 주교자 성당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는 이제 보통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중미사가 있죠. 그런 교중미사, 주일에 가장 큰 미사는 대주교님이 집전을 해요. 당연히 그 대교구면 대주교가 있겠죠. 예. 주교가 이제 영어로 비숍인데 대주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프랑스 고딕 양식 건축물 하면
독일에 이제 그 쾰른 성당이 있다. 그럼 프랑스에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서울에 명동 그 대주교자 성당 있죠. 이제 명동도 이제 그 대주교가 있는 주교자 성당인데, 그 명동 같은 경우는요, 1800년대 후반에 착공해가지고 그 명동 성당이 이제 1900년대에 이제 봉헌을 했어요. 봉헌을 했는데 그때도 그 고딕 양식을 따서 했는데, 사실 이 고딕 양식은 이 유럽 중세 시대에 그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빅토르 위고의 그 소설이 있죠. 노트르담의 꽃추. 이 노트르담의 꽃추라는 그 빅토르 위고가 쓴그 소설의 무대가 바로 여기에요. 무대가 바로 요 성당이에요. 요 성당이고, 손 일로 나와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성당이 1300년대에 착공이 됐어요. 그리고 1804년 12월 2일에는요, 프랑스 나폴레옹 1세의 황제 즉위식이 열렸던 자리이기도 해요. 교황 비오 7세가 이 자리에 왔고요. 그래서 성십자가 이런 게 있고, 뭐 엘레나의 성적 등등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된 성유물이 봉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의 그 가시나무관이라고 그 추정되던 유물도 여기에 있었다가 생샤펠 성당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 600번, 세계유산 600호로 지정이 돼 있어요. 다만 이게 이 성당만 단독 등재가 된건 아니고요. 파리의 세느강 변 해가지고 이 노트르담 대성당, 그리고 에펠타워, 루브르 박물관, 앵발리드 등이 모두 세트로 묶여서 세계문화유산 지정 번호 600번이 된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그 경주시 있죠. 경상북도 경주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경주 국립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세트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경주시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됐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유네스코의 권고 사항으로 인해서 동해선 철도가 이설되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프랑스어로 노트르담 이 발음은요, 성모 마리아, 성모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프랑스에는 이제 성모 마리아를 주보성인으로 하는 성당이 곳곳에 있어요. 사실 명동 대성당도 주보성인은 성모 마리아예요. 명동 대성당도, 샤르트르 대성당, 아미앵 대성당, 랭스, FC 랑스 있죠? 그 랑스 대성당, 그리고 이제 저기 알자스 로렌 지역에 있는 이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등도 이제 성모 마리아를 주보성인으로 해서 봉헌이 됐고요. 그 샤르트르 대성당의 정식 명칭이 샤르트르 노트르담 대성당 이지만 노트르담 대성당 파리에 있는 성당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 프랑스에는 이제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데가 많은 이유가요, 그 대성당이라고 하면요, 보통 대교구의 주교자 성당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대전교구가 있는데, 대전교구의 주교자 성당은 그냥 대전 대흥동 성당이라고 그 부르거든요. 그 대전 대흥동 성당,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대교구가 한몇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교구가 3개예요. 대한민국은 대교구가 이제 서울, 대구, 광주 이렇게 3군데가 있고요. 하여간 그 프랑스는 대교구가 노트르담, 샤르트르, 아비앵, 랭스, 스트라스부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프랑스는 그 국민들의 거의 다수가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 국교는 아니에요. 국교는 아닌데 가톨릭 신자 비율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국교라고 안한 이유는 프랑스에서는 개신교의 종파 중 하나인 이 칼뱅교가 생겼어. 어쨌든 원래 이 성당이 있었던 자리에는요, 그 에티엔이라는 가톨릭 성인한테 봉헌된 그 규모의 성당이 조그만 규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기 1160년 모리스 드 슐리 당시에 이 파리의 주교였던 모리스 드 슐리는 성당을 더 크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이제 파리 대교구 대주교가 되자마자 이 옛날에 있던 성당을 바로 철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더 넓히기 위해서 주변의 가옥들도 같이 철거를 해요. 그리고 1163년에 착공을 시작해요. 그 당시 교황이 알렉산더 3세거든요. 알렉산더 3세가 그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에 초석을 놓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 성당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공사가 오래 걸려요. 착공을 1163년에 시작했는데 완전 완공이 된건 아니고 이제 후진, 그리고 이 성가대석 있죠. 성가대석이 1182년에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요, 이 성당을 공사를 이제 공정에 50%도 못한 상황이 그 1196년이 됐을 때 착공하고 성가대석이 만들어지는 데만 19년이 걸렸는데 33년이 되도록 전체 공정을 절반도 못 끝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1196년 9월 11일에 모리스 드 슐리 대주교가 선종해요. 가톨릭에서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망했다는 판정을 쓰는데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단어를 선종이라는 단어로 써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이 성당을 새로 신축할 계획을 세웠던 이 주교가 선종했을 시점에 공사를 무려 33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정이 50%도 안된 거야. 얼마나 큰 규모의 성당이었길래. 그리고 이제 성당의 서쪽 정면이 1225년쯤에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 정면 탑하고 북쪽 장미창이 있어요. 북쪽의 장미창은 1250년에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나머지 공사가 이제 1250년부터 100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 공정의 절반이 아니지. 주교가 선종했을 때한 전체 공정의 한 20%도 못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그 1163년에
그 1163년에 착공을 했던 이 성당은 1345년이 되어서야 성전 봉헌 미사가 거행이 됐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1163년 시작했으면 거의 뭐 180년이 넘었죠. 어쨌든 그래서 그 무려 1345년까지 가야지 이 축성이 거행됐다는 거. 그래서 짓는 데만 한170몇년 걸린 거예요. 아마 이거 짓는 데만 완공은 아마 그 전에 됐을 건데, 성전 봉헌까지 182년이 걸렸네. 182년이 걸렸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1345년에 성당이 봉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들이 여기서 즉위식을 해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백년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1431년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헨리 5세하고 그 프랑스 국왕이었던 샤를 6세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어요. 비슷한 시기에 죽는데, 그 전까지 백년 전쟁 전반전 때, 영국이 좀 어느 정도 이겨놓고 끝냈거든요. 흑태자 에드워드의 활약으로. 그 백년 전쟁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그러는데, 영국 국왕인 헨리 6세가, 사실, 태어난 지 얼마 안된 깐난 애기예요. 깐난 아기인데, 영국하고 프랑스 국왕을 겸한데. 아,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헨리 6세가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 파리 시민들이요, 이 헨리 6세의 즉위식을 여기서 했다는 거는 반대를 해요. 하지만 즉위식은 강행이 되죠. 왜냐면 당시 전쟁에서 우세했던 나라는 영국이었으니까. 자, 그랬는데요. 당시 파리 시민들은 부르고뉴 가문족의 편을 들고 있어서 오를레앙 가문하고 좀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유명한 잔다르크는 오를레앙 가문의 편을 들죠. 오를레앙 쪽이 정식 그거를 손을 든 거죠. 근데 원래는요, 당시 중세 프랑스 역사에서는 프랑스 왕이 정식으로 즉위식을 하려면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아니고 저기 랭스에 있는 그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프랑스는 대교구가 다섯 개가 있다고. 그 랭스 대교구에 있는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영국에서 그러면 헨리 6세를 거기서 즉위식을 하려고 했었어.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잔다르크가 1429년에 랭스를 탈환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잔다르크 전쟁 시기였거든요. 백년 전쟁 후반부. 그래서 이미 1429년에 샤를 7세가 랭스에서 즉위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부르고뉴 가문은 영국 편을 들고 있었는데, 헨리 6세가 그래서 이제 랭스는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대관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파리에서 한 건데,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이거를 반대를 한 거예요. 자, 그렇고 나중에 이제 백년 전쟁이 잔다르크가 콩페니 전투에서 잡히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종교 재판에 의해서 화형을 당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샤를 7세가
1456년 이 노틀담 대성당에 와가지고 이 잔다르크의 명예 회복 재판을 열어요. 교황청이 주관을 해요. 그래서 그 원래 잔다르크가 1431년에 그 뭐냐 영국 측하고 친영국파 프랑스 성직자 이 부르고뉴 쪽에 그 성직자들이 벌였던 종교 재판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었는데 이때 마녀 혐의 및 이단 판결이 취소가 되고 잔다르크가 복권이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잔다르크 성인의 그성 잔다르크 그 성녀 잔다르크의 성상이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어요. 참고로 잔다르크는 1431년에 화형을 당하고 나서 성인이 그 시성이 되는데 한 500년가량이 걸려요. 1900년대까지 가서야 시성이 돼요. 그만큼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사실 그래요. 가톨릭에서 죽은 지 50년이 되어야 가경자로 인정을 받고, 그, 거기서 기적이 인정이 돼야지 복자 품에 오르고, 또한번 기적이 인정이 돼야 성인 품에 올라요. 참고로,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은 그 50년 유예 기간을 그 예외로 하고, 현재 성인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더 테레사 그 수녀님도 그 예외 조항을 깨고 현재 성인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잔다르크 그 뭐냐 잔다르크 성을 그 세례명을 쓰는 분들 있죠. 그 대표적으로 김세혜 작가님이 세례명이 잔다르크예요. 김세혜 작가님이 세례명이 잔다르크고 전 실제로 본 적이 있었고 근데 그 사진보다 사실 김세 작가님 실물로 보면 되게 이뻐. 지금은 이제 넷째를 가지신 네 전형적인 이제 가정주부신데 근데 되게 그런 그 당시 제가 작년 여름에 봤었는데 그러니까 넷째 가지기 전에 만났었어요. 근데 그분 되게 실물은 되게 이쁘세요? 네. 아줌마라고 안 느껴질 정도로 되게 이쁘신데? 지금 이제 넷째를 가진. 네, 그런 분이시라는 거. 어쨌든.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때요. 그러니까 프랑스 중세시대까지는 정말 그런 권위 있는 성당이었어요. 이 성당이. 중세시대까지 엄청 권위 있는 성당이었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시민들에 의해서 이 성당이 훼손이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귀족 문화하고 종교 문화를 엄청 싫어했거든. 왜냐하면 당시에 프랑스의 제1신분이 성직자고 제2신분이 귀족이에요. 성직자가 최고신분이야. 제3신분이 시민이었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성당들이 좀 많이 훼손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프랑스 제1공화정 때 교황청하고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 나폴레옹이 성당을 다녔었거든요. 나폴레옹 1세가 성당을 다녔는데 나폴레옹이 통영 정부를 세우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교황청하고의 관계를 좀 회복을 해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자기가 이제 그 황제로 즉위를 하려고 프랑스 재정을 여는 과정에서 이 대관식 즉위식을 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하게 돼요. 이때 교황 그 비오 7세 교황을 여기로 그 초청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황제관을 씌워달라 그래. 그거를 계기로 프랑스하고 그 교황청의 그 관계는 회복이 돼요. 어쨌든 이때는 성당 내부가 막 외양간으로 쓰이기도 했대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빅토르 위고가 성당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 유명한 그 파리의 노트르담 소설을 써요. 노트르담의 꼽추. 어쨌든 그래서 평가가 많이 좋아지게 되죠.
참고로 노트르담의 꽃을 저 아직 안 읽어봤어요. 제가 나중에 좀 책을 좀 많이 사고 그런 여유가 되면 그럴 때 한번 이제 컨텐츠를 해보려고 좀 약간 역사적으로 좀 가치가 꽤 괜찮은 문학 작품들 한번 소설이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그런 대본들 그런 걸 제가 다시 읽어보는 컨텐츠를 할 거예요. 생방송으로 좀 힘들고 이거는 아마 녹화로 해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그럴 생각은 있고요. 그래서 나폴레옹 1세가 이제 황제 대관식을 여기서 하는데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 건물 일부를 철거한 적까지 있어요. 그리고 성당 입구에 새로운 고딕 양식의 나무문, 그리고 실내는 신고전주의 건축, 이런 장식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임시 방편이었어요. 대관식을 위해서 좀 임시로 꾸몄던 시설들이라,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그래요.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전형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고딕 양식의 전성기 바로 그 직전에 만들어진 초기 고딕 양식 마지막 끝물 그때 만들어졌어요. 어쨌든 근데 저는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뭐 그런 고딕 양식의 뭐 그런 분류 기준 이런 거는 뭐 건축 전공한 분들 뭐 나중에 또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딕 양식의 그런 특징적인 구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전성기 고딕 양식의 시작은 저기 샤르트르에 있는 대성당이고, 그리고 전성기 고딕 양식의 완성작은 프랑스 랭스에 있는 대성당, 아밍에 있는 대성당 등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그 첨탑의 높이, 폭, 아니면 뭐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비율은 좀 작은 편이에요. 사실 고딕 양식 하면 우리나라 가서도 찾을 수 있어요. 명동 가면 돼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사실 고딕 양식에 있어서 최고 양식의 작품이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성당의 위치가 일단 파리 중심에 이 세느강에 있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 그래서 인지도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최고예요. 제가 나중에 프랑스 여행 컨텐츠를 좀할수 있게 되면 돈이 있다면 아마 이런 데도 아마 촬영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가서 이제 또 기도도 하고 와야죠. 네. 뭐 그렇단 얘기예요. 참고로 아프리카 TV BJ 중에서는 이제 프랑스 컨텐츠로 좀 많이 유명한 분좀 프랑스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분이 릴카님이 있죠. 뭐 글쎄요. 릴카님이 감스트님을 좀 약간 그런 신앙의 세계로 구원을 할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릴카님도 성당 다닐걸?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뭐냐 빅토르 위고가 썼던 이 파리의 노트르담, 그게 흔히 우리가 노트르담의 꽃이라고 알고 있는 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뮤지컬로는 노트르담 드 파리 이렇게 제작이 됐고,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을 했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바로 노트르담의 꽃추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그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또이 노트르담의 꽃추가 제작이 됐고, 황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라는 문학 작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쌔신 크리드 유니티, 그것도 이 성당이 소재고요. 귀무자 3, 이것도 이 성당 소재로 한 작품이에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당을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못 가죠. 이 성당이 보수가 몇 년이나 걸릴지 모르겠다는 거.
네. 참고로 이 성당은 성당 자체를 들어가는 데는 별도 입장료는 없어도 돼요. 근데 종탑 전망대를 가려면 그 2018년을 기준 10유로의 입장료를 받아요. 그래서 대성당을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돌아가면 이 종탑의 입구가 있다고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성당 안을 보고 다시 밖으로 나와야 종탑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람 시간을 예약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래서 관람 시간을 예약을 하면 경비원이 그 시간에 맞춰서 들여보내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티켓팅을 해야 돼요. 참고로 파리 뮤지엄 패스.co.kr로 들어가시면요. 그 파리 뮤지엄 패스를 그 예약을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파리에 여행 가는 시기에 맞춰서 그 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입장권을 따로 끊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관람 시간 예약은 그 기계에다가 해야 돼요. 시간 예약은 근데 이제 그 앱으로 받아서 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런 건 당연히 성당 안에 없고요. 그 나선형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석양이 질 때쯤에 올라가면 딱그 파리 시내 전체에 석양이 내리는 거를 구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바로 어제 불이 나는 바람에 어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이 모습은 한 10년 정도도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고로 저는 신혼여행은 파리로 갈수 없게 됐어요. 어떻게?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리를 갈수 없, 파리를 가더라도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 코스를 넣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에이. 그렇다고 내가 이 노트르담 대성당을 그 신혼여행으로 가겠다고 내가 굳이 응? 40대 중반까지 그 결혼을 늦출 순 없는 일이잖아요? 애는 언제 나가라고? 그럴 순 있겠다. 리마인드 웨딩 해가지고 리마인드 웨딩 투어는 할순 있겠다. 한 결혼 20주년쯤 됐을 때 리마인드 웨딩 해가지고 응? 리마인드 웨딩 해서 그때 파리 여행 가면 되겠다. 결혼 20주년. 어쨌든. 그래서인지 이제 프랑스 관광지 중에서 이 성당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제일 많이 와요. 아무래도 이제 성지 순례로 오겠죠? 성지 순례로 많이 오는 곳이고. 그래서 유럽 안에서도 관광객이 제일 많아요. 자, 파리에서 그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이 성당. 2012년만 해도 연간 관광객이 1,400만이었고요. 당시 2위가 루브르 박물관 900만이었다 그래요. 사실 그래. 이 노트르담 대성당 성당 자체를 구경하려면 티켓이 필요가 없거든. 에펠타워는요. 그 에펠탑은 그 프랑스 관광지 연간 방문객 4위예요. 2012년에 620만 찍었대요. 일단은 그래서 프랑스 어디를 가든지 좀 어느 정도 도시 규모가 있으면요.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성당이 노트르담 성당이 꽤 많아요. 노트르담 자체가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 해외 영토에도 이 이름의 성당들이 꽤 많아요. 뭐냐. 그래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알제리에 가면 이 노트르담 성당이 있었거든요. 알제. 근데 알제리가요. 알제리 전쟁을 통해서 독립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제리는 독립한 이후에요.
이 노트르담 성당을 현재 도서관으로 개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도서관에도요, 바깥에 동상이라든지 그런 성당 시절에 있었던 그 예술 작품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 가면요, 베트남에도 이 노트르담 성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좀그 북동쪽 지역인 알자스 로렌 지역의 스트라스부르 가면요, 이 이름을 가진 성당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스트라스부르의 이 성당은요, 건축 양식이 프랑스보다는 독일 쪽이에요. 왜냐면 이쪽은 약간 독일하고 접경 지역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KTOTV라는 채널이 있는데 일요일마다요,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봉헌되는 미사하고 성물들을 녹화를 해서 그 올려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저 이거 그 궁금해지면 한번 그 프랑스어로 미사를 어떻게 하나 한번 전 보고 싶어요. 사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CPBC 가톨릭 평화방송 그 들어가면요, 일요일 19시마다 TV로 주일 미사를 그 성당마다 그 찾아가서 녹화해서 올려줘요. 참고로 그날의 교직 미사를 녹화해서 올려주고요. 보통 그래서 CPBC 평화방송이 보통 시기에는 그 뭐냐 서울 대교구에 있는 그 각종 그 성당들을 좀각 본당들을 취재를 해서 주일 미사를 봉헌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182년 동안 지어 올린 성당이 이번에 불탔다는 건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기서 잠시 녹화를 끊고 다음 2부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